신짜오. 저희 이제 베트남에 왔습니다. 달라드의 첫 끼는 그렇죠. 베트남 하면 퍼보 F 발음 정확하게 그랬거든 선생님이. 퍼보 소고기 쌀국수, 소고기 쌀국수. 소고기가 보통수 얇은데 얘는 좀 병이가 있어. 두께감이 있어. 한번 요 국물 먼저. 국물이. 아, 국내는 이런 진한 맛 뭐 안 나오는데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너무 진짜 맛있어. 진짜 진하고. 아, 고기도 부드럽네. 원래 잘못 들어가면 좀 질기잖아. 와, 나는 개인적으로 밥 비벼서 깍둥이 먹고 싶다. 그냥 설렁탕 느낌 난다. 와, 진짜. 국물 색깔이 좀 진하지? 컵이 닿나? 맛있네, 맛있네. MSG 닿나? 맛있네. 맛있다, 맛있다. 확실히 맛있다. 이게 본토가 맛있네. 아, 이거 약간 떡이 됐네. 아, 부러졌다. 아유. 아. 아, 왜 이래. 요거는 민트. 약간 치약 맛 나는 거. 요렇게 생긴 거. 이거는 뭔가? 고수. 큰일 난다. 여기는 고수. 고수 맛 나. 고수 맛 나. 양배추. 양상추. 양상추는 내가 잘 안 먹는데. 요거만 먹겠다. 고기랑.
고기가 큼직하지요. 아, 쌀을 먼저 넣어야 돼. 쌀 국수를 먼저 넣고. 여기는 따로따로 나와서 좋긴 한데 원래 좀 담궈져 나오면 그래. 뭐 준다니까. 깊이가 예뻐. 바나나 이거. 바나나 이거. 아, 고기를. 아. 아, 니트 너무 이리 맛있어. 밑에는 넣어줘야 돼. 더 깔끔해요. 이게 약간 좀. 우리 밀면집에 있을 때, 동치미 어떤 거. 아, 그건 어때? 그 무다이가. 바깥에 밥. 아, 밥이가. 내가 볼 땐 바깥에. 맛있다. 사람 개인적으로 롤보다 고기를 많이 넣어서 먹겠는데, 이건 안 되겠지. 진짜 첫날 와서 더 감동될 수도 있는데 맛있다. 아, 고기 맛있어. 고기 맛있다. 아, 고기. 진짜 첫 끼는 짜장국수 먹고 먹는 게 정석이 같다. 저는 개인적으로 분짜를 제일 좋아합니다. 베트남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, 분짜를. 제가 하루에 분짜국수 많이 먹는데. 하루에 1일 분짜 해야지. 안 질려요. 안 질리더라고. 만약 한국 다니면 맨날 아침에 아, 그냥 밥 먹을 때마다 고기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. 공치미 국물에. 어, 맛있어. 아, 맛있네. 원래 분짜이 국물이 차가울 것 같은데 안 차잖아. 안 차요. 이게 약간 새콤달콤하거든. 공치미 그 느낌 나. 그런데 약간 좀더 달달한 좀더 달고 있어. 좀 약간 아니 약간 좀 물로 희석된 느낌이 있어. 아, 진하지는 않아. 아, 근데 맛있다. 그런데 약간 미지근해. 약간 뜨뜻해. 맛있다, 맛있다. 아, 이 집 괜찮네요. 맛있네요. 와이파이도 되고. 와이파이 기본은 친히 적어놓은 거. 아, 이거 얼마나 우리 지금 걸어서 한 10분 넘었는데, 맞지? 그럼 이제 3개월간 베트남 음식으로 조집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그럼 안녕.